안녕하십니까, 폭스바겐입니다. 부릉부릉.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둘이 모였습니다. 목적이 뭐겠습니까? 형님을 소개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해볼까? 내 아내가 결혼 전에 졌던 빚이 3억이라면 형민이 형이 만약에 형수님이 결혼 전에 3억 빚졌다는 걸 알면 과연 형민이 형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형민 오빠가 너무 당황해서 나한테 너무 화내면 어떡해? 3억이면 근데 실망하면 안 되죠. 3억, 그치? 3억. 만약에 형민이 형이 결혼 전에 빚진 게 3억이었어요. 형민이 형한테 뭐라 하실 거예요? 어떤 반응일까 너무 궁금해 나 지금. 저도 궁금해. 3억이잖아. 3천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거 3억을 그냥 무대포로 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지. 못 믿죠. 그래서 독촉장, 압류 뭐 이런 것들을 장치들을 좀 몇 개를 만들어놨어요. 이런 두 가지 장치 외에도 더 필요해서 엊그제 통화로 빌드업을 미리 했습니다. 그 영상 보시죠. 은희야, 전화 온다. 받아줘 오빠. 모르는 번호인데? 여보세요? 예. 예? 양수치, 예, 양수치폰 맞는데요? 대법체야? 대법체야? 아니, 그냥 누군데? 아니, 대법체냐고. 대법체라고. 아, 대부채? 보이스피싱이겠지. 아, 뭐야. 아니, 누구야? 아, 뭐, 아니야. 대법체? 모르는 분이네?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 자, 이렇게 최대한 형민이 형을 속이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형민이 형의 반응이 어떨지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달리고 보겠습니다. 부릉부릉. 형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잘 부탁드려요. 이거 방금 뗐잖아. 나 없는 사이 뭐 이... 잠깐만.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아니야. 숨기는 어? 게 뭐 있어. 아니 어제 뭐야 이거. 뭐 왔어 이거. 대부 캐피탈. 아니 어제 엊그저께 뭐야 전화 온 것도 대부 캐피탈이었잖아. 뭔데 이거. 아니야 오빠.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오빠. 아니라고. 아 진짜 하지마. 진짜 가만 있어봐. 나봐. 아니야. 알았어. 아. 앉아봐. 아니 어제 전화 온 데가 대부 캐피탈 아무것도 아니라네. 근데 이게 왜 와 있냐고. 이게 뭔데 도대체. 대금 지급 독촉자? 양수지. 이씨, 100천만, 10만, 100만, 1000만. 3억?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뭔데? 빚이야? 성금은 커녕 아무 연락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사진대로 말해봐. 뭔데, 이거? 언제 나랑 결혼했을 때 이런 거 지금? 너는 왜 그러? 뭔데? 아니 명품 가방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카드값. 아 빚이 맞아 그럼 지금? 아니 나 오빠 만나기 전에. 뭐 언제 결혼하기 전에? 나 만나기 전에? 어. 그럼 지금 빚이 몇 년째야 지금? 아니 명품 가방 갖고 싶어서.
그래서? 아 카드 긁었다가 계속 그거 메꾸느라고 또 카드 긁고 또 다른 카드로 긁다가 이렇게 그러다 대부업체 어? 근데 이 정도 금액이 아니었거든. 아 그럼 3억까지 벌었다고 나한테 얘기를 안 한 거야 지금? 얘기를 어떻게 해 내가. 아 내가 메꾸려고 했는데. 어. 아니 명품 가방 안 좋아한다며. 명품 가방 안 좋아하는 여자가 어딨어. 그것도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지 나도. 아니 어떻게 하나가 3억이 돼? 아니야 하나가 아니라 그때는 한 20개 정도 샀지. 아 내가 미쳤었나 봐. 나 나가라고? 어? 오빠 왜 그래? 오빠. 오빠. 미안해. 뭐해? 어? 뭐해? 아니. 좀 빨리 돈 될 만한 거 빨리. 잠깐만. 애플워치 이것도 팔아버리고. 오빠 금목걸이 이것도 다 팔면 잠깐 판 다음에 앉아봐. 앉아봐. 돈 될 만한 거 빨리 쓰지야. 친절하게 생각해야 돼. 이거 빚이 빨리 늘어나니까. 이런 거 잠깐만. 손이도 그럼 다 있지. 다 팔아야 돼. 지금 빚 전달. 아니 얼마나 힘들었어. 아니 그걸 말을 해야지 오빠한테. 어? 어? 빨리. 이거랑 그리고 돈 낼 만한 거. 아니 그걸 왜 말을 안 하면 어떡해. 왜 혼자 감당하냐고. 우리 부부잖아. 아 우리 부부잖아. 아 진짜 바보야. 오빠는 화내 지금. 어? 아 괜찮아 울지 마. 다 해결할 수 있어 뿐이. 어? 해결할 수 있어. 잠깐만. 아니 돈 될 만한 거 빨리 찾자 푸니야. 아니 어떻게 혼자 이 감당을 해. 아 울지 마. 어? 어? 울지 마 울지 마. 아 왜 울어 바보야. 돈 될 만한 거 빨리 찾자. 침착해야 돼. 이놈 새끼들 다 이런 거 사, 빨리 그냥 원금 갚아버려야 돼. 돈 될 만한 게 뭐였지? 아, 왜 웃어. 빨리 찾자. 이게 돈이 돼? 아 이런 거 다 하고 어차피 다 시작하면 돼. 오피스텔 그거 했던 거 계약했던 거 다시 하면 돼. 어? 걱정하지 마라, 진짜로. 응?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 얼마나 힘들었어. 애기도 낳고 그랬으면서. 아, 참. 어? 뭐냐. 아, 우리가 돈이 어딨어. 괜찮아. 요거 집 빼고, 어? 다시 우리 조그만 데 사는 데 셋이 어때? 괜찮아. 진짜로. 어? 빨리 3억 갚아버려야 돼. 3억 갚아버리고. 뿐이 마음의 짐을 덜어야지. 나는 우리 와이프 이렇게. 어, 우리 와이프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나이에 갖고 싶지. 오빠 미안하다, 오빠가. 아니 얼마나 그 못 믿어온 남편 아니야. 내가 막 나한테 말도 못하고. 아유 어? 괜찮아. 아유 울지마. 아유 괜찮아. 아유. 어? 전화 온다 전화. 다 괜찮아. 처음부터 시작하면 돼. 처음부터 시작하면 돼. 잘 해결하면 돼. 걱정하지 마 진짜로. 어? 우리 뭐 가을까지 넷이 잘 뭐해. 송우야 들어와. 어? 뭘 들어와? 아 설마 몰카야? 몰카였어? 숭양그룹에서 나왔습니다. 아 몰카였어? 몰카였습니다. 야 아 우리 아직 고생할까봐 또 아 어떻게 반응했어? 아 너무 멋있어. 왜 잘 어? 화 안 냈어? 아 화 안 냈어요? 뭘 안 내 아, 나 완전 진짜 감동. 아, 감동해. 아, 어떻게 반응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 됐어. 아, 나는 또 우리 저기 하니까. 백패킹 좀 갔다 와도 되나? 오빠, 어. 갔다 와. 열 번은 갔다 와. 안 가. 오빠 갔다 와. 알았어.
갔다 와봐. 아, 네, 진짜 지금 갑자기 이거를 왜 핸드폰을 꺼냈냐. 나 깜짝 놀랐네. 예? 네? 아, 씨, 나를 몰카하려고 했었어 또? 우리 새로운 채널 하는 거 있잖아. 그 대본 꺼내려고 했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이 요게 뭐야? 요거라? 뭐 이거 압류표 쪽지. 그다음에 요 독촉장. 어? 양수지 이름이라고 3억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캐 물었더니 와이프가 3억이 있는 빚이 있다는 걸 몰카를 하려고 했다는 거야. 아, 좋은 주제였어. 내가 준비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나 사실 좀 잘 된 것 같아요. 이거 역몰카 해가지고 요즘 나한테 설렘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역몰카 제대로 해가지고 미지근했던 부부관계 다시 뜨겁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아, 그럼 실제로 만약에 이거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실제 형수님이 결혼 전에 빚 3억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비싸. 어디가? 여보. 어? 울지마. 어? 몰카야? 어? 몰카야. 아, 진짜 나이.